안녕하세요. 제가 네이버 주식 그때 영상을 한개 올리고 두 번째 영상을 안 찍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45% 수익이 나면 제가 찍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5% 수익이 안 나면 저는 이제 주식 영상은 더 이상 안 올리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45% 수익이 났습니다. 정말 놀랍죠. 그래서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1,422만 원을 투자해서 2,093만 5,500원, 무려 147%의 수익이 났어요. 수수료를 제외하니까 659만 3천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저도 이 정도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주식을 매입한 게45% 수익이 났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시리얼 먹는데 38% 이렇게까지 가더라고요. 오늘 잘하면 45% 수익이 나겠는데라고 했더니 정말 아니나 다를까 45% 수익이 나서 45% 이상은 욕심을 안 내겠다고 제가 다짐을 했기 때문에 45% 수익이 난걸 확인하고는 매도 주문을 했습니다. 28%인가 30% 이익이 나서 수익이 38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고 영상을 올렸을 때 만약에 제가 45% 수익이 나면 영상을 한번더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제 마우스 좌표가 보이시죠? 이게 지금 마우스 좌표인데요. 여기에 보이는 이게 날짜입니다. 여기 제가 주식을 매수했던 날짜들이고요. 4월 14일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해서 6월 23일날 최종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가 네이버, 여기가 카카오 이렇습니다. 그러면 날짜별로 제가 주식했던 거 보면 한 주에서 두 주, 세 주, 많으면 여섯 주 이렇게 이제 매입을 한 건데 이때 코로나가 이제 심각하다고 해서 주식이 확 떨어졌을 때 13만 5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이때부터 주식을 산건 아니고요. 4월 14일 이 정도 16만 8천 원 정도에서 제가 주식을 매수를 하기 시작해서 22만 5천 원 여기까지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 거의 한달반 정도 걸려서 매수를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총 50주, 네이버 주를 50주, 카카오는 23주를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금액은 네이버 980만 원 정도, 카카오 430만 원 정도 매수를 해서 매도는 1,430, 663만 원, 이렇게 해서 440만 원과 2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게 됐는데요. 45%, 53% 해서 총 금액으로 따지면 한 47%의 수익이 났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흘러가면서 이 정도 됐을 때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16만 8천 원할때좀 많이 사놓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해안이 있어가지고 16만 8천 5백 원 이때 네이버 주식을 내가 살려고 하는 50주를 전부 다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이때 다 샀으면 수익률이 두배 정도는 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440만 원 수익을 냈다면 한 88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 50주를 16만 8,500원일 때 전량을 샀다고 계산을 해보니까 840만 원 정도의 매수 금액이 나왔고요. 동일한 28만 6천 원에 팔았다고 계산을 하니까 수익이 587만 원 수익이 난 걸로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제가 낸 수익에 비해서 145만 원 정도의 수익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돈이 작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하나도 수익 없는 거랑 145만 원 수익이 난 거랑은 차이 갭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440만 원 수익을 내면서 안정적으로 분할 매수를 할래? 580만 원 수익을 내면서 리스크 큰한 번에 매수를 하려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좋은 수익도 낼수 있다는 결론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설명을 잘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표를 그리게 됐어요. 제가 신한 은행 거래했던 내역들을 쭉 다시 표에 넣으면서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상상했던 것만큼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더라라는 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고요. 그때 50주를 사면 리스크가 크다고 하는데 왜 리스크가 크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아침에서 구입을 했는데 만약에 주가가 한번더 이렇게 확 폭락을 했다면
저는 50주를 다 샀는데 만약에 50주 사자마자 또 이렇게 10% 이상 폭락을 했다면, 10% 이상 손해가 나면 개인들은 더 떨어질까봐 겁이 나서 손절매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저는 45%의 수익은 고사하고 10% 손해가 나는 투자를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매수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매수를 했는데 쭉 매수를 할 때 이때에도 제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막 흔들릴 때 저는 크게 요동치지 않고 주식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금액에도 구입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아 이거 다 내가 매수했던 금액들이야 하면서 좀 관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때 한 번에 다 사고 주식이 이까지 올랐다면 아마 여기서 제가 막 팔아야 될까 하다가 막 흔들림이 한 이쯤에서 팔지 않았을까. 물론 이익은 났겠지만 지금보다 이익이 적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때 분할 매수를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주식이 한 번 더 이렇게 폭락을 했다. 폭락을 하더라도 저는 이때 산 거는 고작 2주 아니면 5주 아니면 10주이기 때문에 나머지 계속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해서 들어가면 다시 주식이 어느 순간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는 동안 계속 매수를 하겠죠. 이 정도 시점까지. 그러면 저희 평균 매수 가격은 15만원 정도의 평균이 내질 거기 때문에 주식이 다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만약에 올라서 한 22만원까지 올랐다면 저는 15만원에 사서 22만원에 팔면 이것도 동일하게 지금과 비슷한 수익률을 내지 않았을까.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선택한 주식의 종목이 분명히 어느 순간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아 이거는 어느 정도 오를 거야, 흔들림이 있더라도 오를 거야 라는 판단만 본인이 그 정도 판단만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면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흔들리더라도 충분히 힘있게 버티면서 원하는 수익률을 낼 수 있고 혹시나 한 번 더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본인이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장에서도 손절매라는 걸 선택하지 않으면서 주식 수익을 낼 수 있는 걸로 봐서는 140만원의 차이보다 훨씬 안정적인 선택이지 않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 주식을 한 방에 다 사서 이때 오를 때 내릴 때를 막 불안해하면서 들고 있다가 이때 팔았다 하더라도 580만원의 수익이라는 거죠. 한 주만 된 이날도 아마 제가 18만원에 한 주, 17만 9천원에 한 주, 17만 8천원에 한 주 이렇게 금액별로 주문을 넣어뒀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주만 매수된 이유는 그날 18만 1천원 밑으로 네이버 주가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거래가 안 이루어진 거겠죠. 그러면 그날 제가 매수 주문을 넣었던 거는 그날 시황이 종료가 되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날 돼서 18만 9천원이 되면 또 18만 9천원에 한 주, 18만 8천원에 한 주, 18만 7천원에 한 주 이렇게 주문을 넣어두면 되기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종목을 본인이 예상하는 수익률까지 낼 수 있는 좋은 투자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는 시기를 잘 탄 경우라서 이렇게 수익이 났지만 20%의 수익이 나더라도 본인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장을 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라는 그 전에 영상을 찍었을 때도 금요일날 뉴욕 증시가 확 떨어져가지고 이거 네이버 이거 팔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도 아니나 다를까 주식이 뉴욕 증시가 3% 이상 뭐 이렇게 확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뉴욕 증시보다 먼저 금요일 장이 마치니까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이제 다들 불안해하는 거죠. 주말을 앞두고 내린다는 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토요일, 일요일이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를 모르는 리스크를 금요일날 떠안는 느낌이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이 별일 없이 또 지나가면 월요일날 정상 회복되고 토요일, 일요일 또 별일 없이 지나가면 또 월요일날 회복되고 낭떠러지로 가는 기차에서 혹시나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떨어질까봐 겁나서 금요일날은 그 리스크를 선반영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월요일까지 별일이 없으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증권 전문가들 영상을 제가 이것저것 찾아서 봐도 거의 의견들이 반반 나뉘더라고요. 그런데 금요일날 뭐 뉴욕 증시가 확 떨어지면 다들 현금을 좀 더 들고 있어라, 주식이 혹시 내리면 살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주중에 또 주가가 막 오르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평가돼 있다, 뭐 주식 이제 투자처가 주식밖에 없다, 그리고 자산 가치가 뭐 떨어졌다, 인플레이션 온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오를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금리가 어떻게 되면 주식이 내릴 걸 준비해야 된다, 또 뭐가 어떻게 되면 주식이 오를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심지어는 완전 전문가도 하는 말이 주식은 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저도 이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상을 하지만
지금은 안 일어난 미래를 예상하는 거잖아요. 과거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지금 대입을 시켜서 미래를 맞춘다는 건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집에 갈 때 아파트 계단을 엘리베이터 한다고 계단을 올라갈 때 한 3층 정도 되면 계단에 다리가 꼬여서 한번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 다음번에는 계단으로 갈 때 한 3층쯤 되면 좀 불안한 거죠. 또 넘어질까봐. 근데 아 괜찮겠지 생각하고 갔는데 3층에서 괜찮은데 4층에 또 넘어졌어.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3층에서 한번 넘어지고 그 다음 넘어질 땐 3층에서 안 넘어지고 4층에서 넘어진다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과학적인가? 그 다음번에는 이제 어떤 예상을 하냐면, 이 사람이 집에 갈 때 3층도 아니고 4층도 아니고 5층에서 넘어질 거다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제가 집에 가는데 이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3층에서도 안 넘어지고 4층에서도 안 넘어졌어요. 근데 5층에서 넘어질 거라는 예상을 들었어요. 그럼 5층에서 제가 넘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5층에서 넘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가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졌죠. 왜냐? 많은 사람들이 5층에서 넘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버리면 저는 5층에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안 넘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죠.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예측이고 우리는 그 예측을 과연 믿어야 되나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제 뇌피셜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 건 있죠. 사람의 체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 7층쯤 가면 다리가 풀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어떤 기본 사람 인간이기 때문에 가진 체력 같은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체력의 한계 때문에 7층쯤 갔을 때는 한 번쯤 쉬어 가야 된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잠시 쉬어 간다는 예언이 아니고 넘어진다는 예언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별로 신빙성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과학적으로 고민들을 하지만 드라이하게 쳐다보면 이 범위를 벗어나기 힘들다. 이 정도 되면 오를 거야.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면 이 정도 되면 오를 거야 라는 거를 한번 들은 애가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우리가 하는 얘기를 걔가 다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저는 예상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진짜 좋다, 이 종목 진짜 좋다, 뭐 이 종목 가치 있다, 가능성 있다, 무조건 좋다, 사라. 앞으로 향후에 뭐 지금 20만원인데 앞으로 30만원까지 간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 듣고 증권시장 가서 보면 막 오를 것 같아 들쑥들쑥 움직여 막 주가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가격이 하나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막 하는 모습을 보면 막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거를 사면 내리는 경우가 엄청 많죠. 그 뉴스를 보고 제가 사면 다 품었는데 100이면 100 아마 손해를 볼 겁니다. 지금 전문가들도 절반은 앞으로 더 오를 거다, 절반은 주식이 이제 위험하다, 너무 올랐다 내릴 거다. 그러면 벌써 주식은 그걸 반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5% 수익이 안 났다면 아직도 주식을 들고 있을 겁니다. 설령 저번 주 금요일날 뉴욕 증시가 빠졌더라도 저는 안 팔고 들고 있을 거거든요. 저는 안 팔고 아마 들고 있을 거예요. 모든 전문가들이 주식은 이제 무조건 오른다, 투자할 때가 주식밖에 없다, 너도 나도 주식해야 된다, 주식 안 하는 사람 바보다, 온 집중이 주식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만약에 간다면 저는 45% 수익이 안 났더라도 아마 팔려고 할 것 같아요.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거를 따라가는 주식 투자는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아마 이거는 많은 개미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분들이 지금 한 얘기가 요번 개미는 좀 다르다, 스마트해졌다라고 하는 게 옛날의 개미처럼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무조건 믿고 그 사람 따라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본 적이 다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아마 자기들은 수익을 얼마 못 봤는데 오히려 개인들이 더 큰 수익을 보고 이런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전문가 분들도 지금 개미를 쳐다볼 때의 생각이 옛날하고 분명히 다를 겁니다. 나보다 더 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반 나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 기차가 중간에 멈출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 한 명은 기차가 멈췄을 때 뭘 해야 될지를 벌써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 큰 리스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발생해서 오는 거지 지금 주가가 오늘도 올랐다고 해서 오는 리스크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제 작은 소견으로 예상을 해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정도의 불안 요소는 주식에 선반영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이나 주말을 끼고는 주가가 내리고 월요일이나 주중을 끼고는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그렇게 계속 등하락을 하려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주말을 겁내하고 주중을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의 인공지능이다라고 생각하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거는 제 뇌피셜이라서 듣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올리려고 보니까 주가가 좀 내렸어요. 그러니까 마치 나는 고가에 팔았는데 너희들 못 팔았지 이렇게 하면서 약올리는 영상이 될까봐 사실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고민을 살짝 하다가 그래도 약속을 드린 거고 45% 수익이 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어 올리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주식을 바라보거나 앞으로 예상이거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는 저도 이제 잘 모르지만 또 언젠가 지금은 옛날에는 10년에 한 번씩 기회가 왔지만 앞으로는 5년에 한 번씩 기회가 올지 모르죠. 저는 서브프라임 그때 투자하고 이번 코로나 때 투자하고 그러니까 거의 10년 넘게 텀이 벌어진 건데 이 다음 투자는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 주기가 옛날에 10년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미처 주식을 사지 못하신 분들은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다음 기회를 또 노려보시거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탱자 채널의 탱자 형이었고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 주식에 대한 영상은 이게 정말 마지막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증권 전문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한 영상은 이게 마지막이 되겠지만 또 탱자 채널에서는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하는 분야나 재미있는 분야나 좋은 꿀팁이 있다면 영상을 올려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탱자 언제 탱자 보고 싶다는 댓글이 있어서 탱자 영상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탱자 영상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뇌피셜을 좀 해서 듣기 조금 거북했을 수도 있긴 한데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렇게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채널 많이 이쁘게 봐주시고요. 다음번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